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IT 미디어공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중국에서 온 개천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가게 되면은 두 분이랑 같은 학교잖아요. 네. 네. 아, 혹시 원래 아시는 분인가요? 저는 원래 친하게 지내던 인맥 이렇게 선배님이 여기가 선배님이죠. 졸업하시니까. 그렇죠. 두 번째 졸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네, 오늘 한국과 중국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해 볼까요? 네, 제가 알아봤는데 이제 스타트업은 아직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신생기업 많은데요. 이게 1990년대에 실리콘밸리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주로 뭐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뭐 창업기업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라서 벤처기업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고성장, 고수익의 가능성을 지닌 뭐 기술, IT, 인터넷 기반 회사를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사실 크게 분류되지가 않아요. 둘 다 이제 창업기업이고 규모가 적으면은 중소기업에 포함될 정도로 그렇게 같이 묶어서 많이 말한대요. 그래서 혁신 기술과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초기 기업이면 언제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면은 창업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도 스타트업이란 말이 있는데 중국어로는 신창지예라고 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스타트업의 의미는 이제 종호 씨나 예진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규모 자금을 이제 받기 전 단계를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신창지예라고 치면은 그냥 일반 창업 된 기업과 그리고 스타트업이랑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금이 조달된 단계여도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이 많은데요. 뭐 다들 아시는 쿠팡 알죠. 티모, 이메프, 그리고 야놀자, 뭐 배민 이런 거 다 처음에는 다 스타트업 기업이었어요. 다 보시면 다 모바일로 다 볼 수 있고 그런 IT 기반의 회사잖아요. 근데 이게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뭐 중견기업 내지 대기업도 성장한 케이스고요. 중국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나나리즈라는 하이테크 영역 세계 최대 투자 관련 칼럼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지난 6월에 이제 AI 관련 스타트업을 이제 나열한 게 있는데 그 중에 10위 안에 든 게 5위 5개가 중국 기업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실시한 AI 관련 스타트업에서 이제 한 5개 정도가 랭킹이 됐는데요. 뿌듯하네요. 영수업계가 갑자기 괜히 뿌듯하네요. 그 중에 1위가 더우자오라는 스타트업 기업인데 이제 중국 한국말로 말하면 이제 탑뉴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관심 있는 뉴스글이나 그런 걸 이제 푸시하는 형식으로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음악이나 영화나 쇼핑이나 이제 관심 갖는 개인 그런 취향에 계속 푸시하고 그런 어플이에요. 중국에서는 스타트업으로 지금 많이 성장한 기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샤오미라고 아시죠? 샤오미. 이걸 제일 먼저 떠올린다고 하는 게 샤오미가 지금 설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8년, 8, 9년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리고 처음에 신생 기업으로부터 지금 상장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8년간에 진짜 엄청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스타트업, 성공한 스타트업 그러면은 다 샤오미를 생각하고 또 샤오미가 워낙에 그냥 좀 성장한 느낌이 아니라 엄청나게 지금 커졌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샤오미를 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스타트업에 취업하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저는 많이 제가 원하는 거 배울 수 있으면은 저는 취업하는 것도 가능성 열어두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한 게 만들어서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동대문에서 이제 그 옷장사가 제가 동대문에서 도매를 많이 떼오세요. 그래가지고 동대문 도매시장이랑 그리고 일반 옷가게 소매랑 소매자들이랑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옷 같은 것도 굳이 동대문 안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온라인으로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데 아직 생각만 하고 있고 이제 전 취업보다는 그 창업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이 아이디어 유출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차별된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네. 예진 씨는 혹시 스타트업 취업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 상업에도 관심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상업 동아리에 네. 한번 들어가서 활동을 네네.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폐현수막을 가지고 그 폐현수막 네. 그대로 버려지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현수막으로 에코팩을 만들어서 네. 이제 다시 파는 그런 그런 창업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제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괜찮죠. 근데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제가 네. 그때 생각한 거는 좀 사회적인 기업으로 가서 이제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만들었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 바탕으로 이제 공모전도 나가봤고 그래서 상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창업도 동아리 하면서 느꼈던 게 창업도 뭔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4학년이 되고 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근데 저는 스타트업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넓고 얇게 배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 인력이 적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한 사람이 많이 해야 되는 분위기라서 네, 맞아요. 하지만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회사의 운영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제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의사 결정을 거의 할 수가 없대요. 거의 표현을 거의 할 수가 없고 둘 다 나름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 그렇죠. 될 수도 있을 힘드니까. 것 같아요. 네. 스타트업에 취업한 스타트업 기업에 들어가면 개인 시간이 전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안정과는 거리가 또 멀 수도 있잖아요.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쵸. 그리고 이 기업 자체가 나중에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어서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안 그래도 4년 전에 중국에 있을 때 친구가 스타트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제의를 받았어요. 네. 같이 하자고. 네. 예, 무슨 그 여행 가이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네. 그냥 실시간으로 그 진짜 사람과 그 고객센터 같은 비슷한 가이드 같은 개념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수익성이 안 할 것 같아서 예, 미래가 또 불투명한 것 같아요. 참여는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그 어플을 다운해봤어요. 오~ 해봐서 실행해봤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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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아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성공 못한 것 같은 못한 것 같아서 슬프네요. 네. 스타트업의 기업에 취직을 했다가 퇴직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봤었는데 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퇴직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대부분이 임금이 적다거나 아니면 받지 못할 때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미래가 불투명해서 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또 제가 엊그저께 취업 캠프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다녀오셨어요. 배워왔습니다. 왔는데 그 강의해 주시는 선생님들 분께서 다 하시는 말이 이제 그분들은 다 살아왔잖아요. 네. 저희는 지금 이렇게 조급하고 뭐 안 될 것 같고 하는데 다시 되돌아보면은 인생이 정말 길다고 인생은 정말 길어서 짧게 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리어를 스타트 기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쌓아놓으면 그쪽으로 가면 이제 자기가 전문가가 될 수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룰 수 있고 자기의 이제 커리어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다시 가거나 스타트업을 자기가 창업을 하거나 할 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기업을 막 노리고 열심히 가는 것보다는 이제 커리어를 먼저 쌓고 그리고 자기 영역을 늘리기 위해 그 네. 스타트업에 가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 모순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번에 저희가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다룰 때 정호 씨가 그때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가는 경우도 많지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가는 경우는 적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말이 그쵸, 너무 달라서 다르니까. 역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는 수밖에 다른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많으니까 뭐 네. 대기업에서 대기업 간 사람도 많고 뭐 밑에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시작해가지고 올라온 케이스도 많고 네. 네. 근데 그 다 개인의 실력에 네. 따라서 다르겠죠. 결국 될 사람은 된다. 그렇죠. 저는 이제 회사도 봐야 돼요. 회사가 뭐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비전이 있고 뭐 돈을 많이 주고 막 이런 것도 잘 봐야 되지만 개인적인 측면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이 스타트업 취업과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스타트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스타트업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아니면은 절대 여기서 버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막 찾아 나가고 그걸 네.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걸 좋아하는지 그런 성향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꼭 조언하고 싶은 말이 아 너네는 만약에 대기업이 취업이 안 돼서 스타트업이나 취업을 해야지 하고 오는 경우에는 거의 다 바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업종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이해가 아주 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네네, 아주 근본적으로. 네. 저도 예진 씨랑 같은 생각인데. 네. 그러니까 일단 기업의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가 좀 맞는지 알아야 되고 네. 또 그 회사 성격과 자기가 잘 맞는지 또 그 창업주의 그 마인드가 잘 맞는지도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저번에 중소기업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네. 중소기업의 단점 중 하나가 그 정보를 얻는 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스타트업 그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스타트업 구직 사이트인 로켓펀치라는 사이트인데 네네. 거기서 스타트업 구직 정보뿐만 아니라 네. 스타트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로켓펀치요? 로켓펀치. 지금 기억하셨어요. 네, 그래서 스타트업 저장. 기업에 취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 찾아봐야겠네요. 참고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방금도 말했는데 친구랑 이제 스타트업 제의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친구랑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친한 친구랑 하게 되면 이제 평소에 그냥 일상은 상관없는데 이게 일이다 보니까 자기 욕심도 있고 고집도 있을 거예요. 네. 안 맞게 되면 예, 회사가 이상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친구도 잃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회사가 원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저랑 전혀 안 맞으면 아예 취업 생각 자체를 맞아요. 안 예. 네. 그래서 진짜 취업을 준비하기 전에 회사 정보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정보를 찾아내면서 중요하게 회사의 아이디어의 성공 가능성 을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고 이제 이후를 생각한다면 그 회사가 나중에 큰 시장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예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먼저 자신이 어울릴 건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제 취업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상담 전문가 전문가이셨어요. 컨설턴트의 조언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일상이 뭔가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할 때 사람들은 탈출구를 찾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여행이죠. 무슨 광고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봤니? 이게 떠오르는데. 근데 이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은 게요. 사실 여행이라는 이 단어만 보거나 듣게 돼도 막 심장이 쿵쾅쿵거리고 굉장히 네. 설레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TV에도 여행 프로그램들이 많은 게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여행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정기적으로 떠나지 않으시면 좀 시름시름 앓는 분들도 있는 네.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정말 뭐 국내로 해외로 구석구석 잘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보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여행 인구가 몇 해 전부터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행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에도 좀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편인가요? 여행이라는 게 주 5일 근무가 준 최고의 선물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중국도 주 5일 근무가 좀 보편화되면서 여행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비단 여행 계획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고요. 또 패턴 또 되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만 봐도 뭐 국경절
혹은 여름 휴가를 꼬박꼬박 챙기는 친구들도 많이 늘어났고 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을 가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이제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국내 여행이랑 우리나라에서의 국내 여행이랑 스케일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뭐 서울과 부산 이 정도도 아닐 테고 정말 세계 여행하는 기분일 것 같은데 중국인들도 좀 국내 여행을 많이 가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8월 달에 운남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가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조사를 할 때 제가 가려고 했던 딸이 대리라는 도시는 고즈넉한 시골 마을이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다라고 해서 믿고 갔는데요. 네. 기차역에서부터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고즈넉하다고 했었는데 네. 이미 이제 국내 여행객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내수시장이 너무 커지면서 외국인인 우리가 발 디딜 데가 정말로 없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옥룡설산이라고 해발 4,300m의 산을 올라갔어요. 해발 4,300m 거기 너무 높은 데니까 없겠지. 거기도 발 디딜 데가 없습니다. 정말 잘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보미 씨는 네. 여행의 시작은 언제부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뭐 기차표를 사거나 뭐 버스표를 끊거나 비행기표를 살 때부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준비 단계부터가 여행의 시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인들의 여행을 조금 더 수월하게 도와주는 기업들, 여행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인들이 요즘 즐겨하는 여행 트렌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농촌의 사월이랐다입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도시 인근의 농촌으로 체험여행을 떠나는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통 농업과 관광이 결합된 그런 여행이 트렌드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도시를 떠나서 이 자연으로 향하는 트렌드를 농자러라고 하는데요. 농촌, 그러니까 농촌 할 때 농과 집 가짜를 써서 농촌에 가는 여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뭐 텃밭 체험이나 주말 농장 붐이 일었었는데요. 뭐 요즘도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지만 뭐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가만 보면 참 우리나라랑 패턴이 이렇게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도시 생활의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자꾸 이렇게 귀농을 꿈꾸기도 하고 네. 농촌의 어떤 이렇게 그 아까 제가 꿈꿨던 고즈넉한 맛을 좀 느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도 왜 리틀 포레스트 굉장히 흥행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중국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친구들이 뭐 되게 힘들 때 너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물어보면 호이자 양주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호이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양주 돼지나 키우고 살겠다. 네, 호이자 양주가 유행어처럼 있는 걸 보면 아까 말씀 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도 뭐 사실 바쁘게 살다가 뭐 높은 뭐 건물 대신에 푸르른 나무를 보고 막 자동차 소리 이런 거 듣다가 물 소리 새 소리 듣다 보면. 마음도 정화되고 몸에 쌓인 좀 노폐물이 빠져나간다? 그런 맞아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남기 씨, 이 정도면 귀농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계란 한복 입으시고, 밀짚 모자 쓰시고. 네. 어울리는데요? 잘 어울리는데요? 네. 그러게요. 자, 방금 남규 씨가 말씀하셨듯이 자연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중국에서도 그런 여행이 유행인데요. 일단, 웨이류여우라고 해서요. 웨이가 작다. 적은 이런 뜻이거든요. 즉 미니멀리즘, 저비용을 내세운 여행이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네. 어딘가 복잡하고 뭔가 거창한 여행 가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일상의 연장선 같은 소박한 여행을 떠나는 건데요. 시골길을 걷는다거나 밤하늘의 별을 보며 커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래서 1박 2일 혹은 2박 3일의 짧은 여행이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네. 네. 중국에서 그런데 유행하는 여행 트렌드가 하나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네요. 이 트렌드로 말씀드리자면 윤우와 윤민수 부자에게 상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소리냐면 한국에서 왜 아빠 어디 가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인기였잖아요. 그쵸. 이 프로그램 포맷을 중국이 그대로 수입을 해서 방영을 했었는데 빠바 취날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시즌 5까지 이미 방송이 됐고 시즌 6도 이제 준비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중국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아빠와 아이가 함께 떠나는 여행이 굉장히 의미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좀 알게 된 거죠. 거기 더불어서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도 중국의 빠바 호엘라 엘러라는 이름으로 방송이 됐거든요. 이 두 프로그램 좀 덕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친즈 여우라고 하는데요. 친즈가 그냥 자식 여행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 굉장히 유행이 되면서 네. 요즘에 한국에 명동만 나가도 가족끼리 맞아요. 오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네. 자, 이어서 마지막 여행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요. 공산당의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는 여행이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경주로 여행을 간다거나 궁투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주로 공산당의 유적지 혹은 이 기념물들을 둘러보면서 공산당의 혁명정신과 이 전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여행인데요. 요즘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또 굉장히 마오쩌둥 사상을 강조해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여행입니다. 네, 중국어로는 홍서리요라고 하는데요. 홍색 여행. 영어로 하면 레드 투어리즘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붉은색이 상징하는 게 이제 공산혁명이잖아요. 공산혁명이 중국의 운명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일종의 좀 성지순례 같은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국 지도부, 그 공산당에서 이제 이런 이데올로기를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여행 트렌드들이 중국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여행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알아볼까요? 네, 키워드 둘. 어떤 여행을 원하세요? 시트립이 도와드립니다. 잘하네요. 잘하죠. 자, 광고 들어오겠다. 예, 아유 좋죠. 전략 주세요. 자, 항공권 검색해 보신 분들에겐 친숙한 기업이잖아요. 중국 기업인 건 잘 모르실 텐데요. 시트립은 항공권 예약을 중심으로 숙박, 교통편 또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트립의 C가 차이나의 그 첫 글자 C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많이 해서 작년 말에 좀 이 상호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트립.com으로 리브랜딩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 3억 명의 회원들이 이 시트립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중국 최대 규모고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항공권, 숙박 예약의 40%가 이 시트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네. 절대적인 수치죠. 그렇네요. 그래서인지 중국인들의 어떤 여행의 시작은 시트립과 함께, 그 여행의 과정도 시트립과 함께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요. 여행을 가다 보면 깃발에 돌고래 그림이 그렇게 많아요. 그 돌고래가 이렇게 C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시트립의 로고입니다. 네. 네. 아니 그래서 저도 친구들 한국 여행 오는 거 보면은 시트립 참고도 많이 하고 심지어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냥 어플리케이션 켜서 아 오늘 어디 가지 할인 쿠폰 뭐가 있자면 당일 할인 쿠폰이 또 저렴한 게 급 뜨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해서 여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시트립이 확실히 대세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시트립이 중국인들의 여행 트렌드를 조금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시트립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 최대 여행 상품 비교 사이트인 스카이스캐너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네, 2016년 11월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이 스카이스캐너를 약 2조 970억 원에 인수한 시트립은 더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스카이스캐너의 사명도 바꾸지 않고 경영진이 독립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시트랩은 그리고 시장 선점 효과도 좀 톡톡히 본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트랩은 1999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현재 중국의 2위 회사는 취날이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2005년도에 설립된 거를 봐서 조금 일찍 이제 창립이 됐던 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행이 중국인에게 좀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있는 그 시점에 시트립이 좀 시장이 먼저 따라하고 나왔던 게 동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시트립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여행사라고 하기보다도 IT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IT 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4차 산업 기술을 여행에 접목시키고 있는데요. 약 8천여 명의 엔지니어들을 고용할 정도로 기술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려 이 3억 명이나 되는 회원들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VR이나 가상체험, 가상현실체험을 통해서 여행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술도 구현 중이고요. 또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서 호텔 체크인 기술을 또 앞선 기술들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트립이 중국인들의 여행 트렌드를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셋. 요커, 쌍커, 통커입니다. 네. 중국인 관광객들 뭐 통 큰 걸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공항 가보면은 정말 한 손, 아니 두 손 가득 보따리를 들고 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네. 네, 방금 나왔던 유커와 쌍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둘 다 중국인 관광객을 뜻하는 말인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뭔가요? 그러니까 유커 같은 경우는 단체 관광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쌍커가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쌍커 같은 경우는 2030세대의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한 그리고 구매력이 높은 자유 여행객을 말하는 겁니다. 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친구들인 거죠. 네. 네, 이렇게 유커와 싼커를 모두 포함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인들도 해외여행을 하는 빈도가 좀 높아졌죠? 네, 빈도도 증가했고 정말 안 가는 곳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전 요즘 중화권이 아닌 어떤 나라를 가도 영어를 딱히 하지 않아도 중국어만으로도 맞아. 소통이 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중국인이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요즘에 제가 중국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그들이 없어요.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너 어디니? 그랬더니 한국이구만. 너 호주에 가 있고 한국에 와 있고 이제 이런데 뭐 한국과 똑같은 것 같아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해외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가정 형편이 좀 부유해서 또 쉽게 네. 외국으로 많이 여행 가는 경우도 있고 워킹홀리데이 하러 떠나서 거기서 돈도 벌고 여행도 하고 그리고 조만간 이제 제 친구가 끝나고 한국에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이드 투어를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네. 네. 저는 이게 유커 싼커 얘기가 나와서 조금 궁금해지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어딜 가든 중국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 좀 사드 문제로 발길이 뚝 끊겼는데 요즘은 또 좀 어떤가요? 네, 작년 10월 말에 이제 한국과 중국이 사드로 이렇게 틀어진 관계를 좀 개선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로 조금 달라지는 노력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 그 사드 문제가 불거진 그 당시에는 시트랩 같은 그 여행사에 한국 상품 검색이 아예 안 될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품 검색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 조금 한국을 찾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예전에 그 왕성했던 그렇죠. 그때로 돌아가지는 아직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또 전 세계 여행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의 여행 문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여행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여행 문화와 중국의 여행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사이마포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제이, 바이바이.